오늘의 요리 청경채 볶음면과 청경채 덮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청경채 볶음면은 먼저 중화면은 가닥가닥 푼 뒤 끓는 물에 삶아 달라붙지 않게 기름을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화면을 넓게 펼친 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청경채는 이파리를 잘라준 뒤 줄기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먹기 좋게 썬 죽순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먹기 좋게 썬 표고버섯, 소금을 넣어 볶아준 뒤 닭육수에 넣어 끓여줍니다. 맛간장, 연겨자, 후춧가루, 청경채, 녹말물, 다진 대파, 참기름을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구운 중화면 위에 소스를 부어주면 청경채 볶음면 완성! 청경채 덮밥은 우선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먹기 좋게 썬 죽순,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먹기 좋게 썬 표고버섯, 후춧가루, 맛간장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닭육수, 굴소스, 먹기 좋게 썬 청경채, 녹말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참기름, 소홍주, 달걀물을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소스를 부어주면 청경채 덮밥 완성! 오늘의 요리 청경채 볶음면과 청경채 덮밥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선생님, 네. 청경채로 덮밥하고 볶음면을 만드니까 굉장히 느낌이 새로운데요. 그렇죠. 자, 일단 비주얼이 굉장히 특이한 청경채 네. 볶음면부터 한번 네. 먹어볼게요. 이게 예. 그래도 구웠기 때문에 예. 일반 면보다는 덜 풀어져요. 그러게요. 원래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아예 뭉쳐서 안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자. 너무 부들부들하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사실 볶음면 할 때는 볶음면 할 때 그냥 볶았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네. 맛있는 건데 네. 이거는 육수를 사용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들어간 이 볶을 때 썼던 우리 육수가 굉장히 잘 졸여져서 그죠. 너무 맛있어요. 별다른 조미료 넣지 않아도 예. 늘 그냥 우리 냉장고에 주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예. 멋진 요리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네. 청경채는 아삭아삭하게 네, 쓰고 네. 요 죽순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맹글맹글하지. 맞아요. 부드럽게. 거기다 표고버섯 좀 쫄깃하죠? 예. 그리고 그냥 면과 조금 다른 게 조금 아랫부분은 조금 씹을 때 쫀득한 네. 면이 있고 그렇죠. 얘는 부들부들하고. 맞아요. 맞아요. 구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가면서 구웠잖아요. 네. 까들까들하게 구워서 네. 사실은 금방 먹지 않아도 좀 덜 퍼지고요. 네. 위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소스를 부어놔서 네. 그건 좀 부드러워지죠. 촉하고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퍼먹고 네. 가장자리 먹고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정말 네. 재밌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네, 네. 청경채 덮밥 한번 먹어볼게요. 저 워낙에 덮밥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편하게 그냥 먹으면 네.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있죠. 먹어보겠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진하게 뜨끈한 게 몸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그죠. 요게, 요거 하나에 모든 영양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먹고 나도 설거지 할 거 없고, 네? 여기 안에 있는 영양만으로도 겨울 건강 챙겨갈 수 있고요. 여기다 김치 하나, 물김치 하나? 예? 그러면 더 맛있겠죠? 맞아요. 요 볶음면과 다르게 또 요거는 약간 밥이랑 먹어서 네. 굴소스를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감칠맛이 돌고. 그렇죠. 또 맛있어요. 그렇죠. 저 국수도 조금 더 간을 더 강하게 하셔도 예? 더 맛있고요. 고추장을 조금 넣어도 예. 기호에 따라서 개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야, 거의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네. 두 가지 음식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먹어서 좋네요. 네, 맞아요. 건강해야 하니까. 네. 네. 선생님. 네. 내일도 맛있는 요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시원하고 깊은 육수로 국물을 내 맛이 배가 된 배추 게살찜과 먹는 순간 엔돌핀이 솟는 달콤한 이색 디저트, 치즈처럼 늘어나는 찰떡에 사과를 곁들여 풍미를 업! 캐러멜 소스 사과와 찰떡! 절대 놓치지 마세요.